금지법에 이은 청렴한 대한민국 만들기 결정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. 아하, 요즘 가장 핫한? 그렇지. 그런데 이해충돌 그게 뭐야? 잘 들어봐. 공직자가 직무 수행을 할 때 사적 이해관계를 개입해 사익을 추구하는 걸 말하지. 이해 못함? 쬐끔 어려. 근데 왜 웃어? 표정이 이거 하나야. 잘 들어봐.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직무 회피,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 취득 금지, 고위공직자나 채용 담당자 가족 채용 금지, 가족 등 이해관계인 수의 계약 금지 등. 그렇다면 혹시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법? 맞아. 국회법원 중앙행정기관 공직기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에 속한 공직자 대상. 그런데 이런 좋은 법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? 안타깝게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아직 정식 법률이 아니야. 어? 그렇다면 어서 서두르자. 당연하지. 반부패 컨트롤타워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는 한 어떠한 부정부패도 용납될 수 없어. 공정하고 청렴한 세상 만들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. 국민권익위가 국민과 함께합니다. 청배가 자신있지? 모든 준비 완료.